이모 삼촌들 안녕. 간편한 대출 방법 알려주는 샛별이야. 저번에 영상으로 알려준 대출 상품은 한번 이용해봤어? 도움이 되었어야 할 텐데 말이야. 혹시 저번 영상 안 보고 온 이모 삼촌 있으면 꼭 한번 보기를 바래. 자, 그럼 오늘 영상 주제로 한번 집중해볼까? 오늘은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카드깡,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한 내용이야. 이모 삼촌들한테 간단히 정리해서 말해주자면, 어떠한 불법 업체가 허위 가맹점, 즉 일반적인 가게인 척 가맹점으로 위장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고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에 수수료를 20%에서 30%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입금을 해준 사건이지. 아무리 급해도 우리 이모 삼촌들은 이런 불법 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. 오늘은 샛별이가 저런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려줄게. 꼭 집중해서 봐줘. 첫 번째 불이익으로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이야.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. 만약 불법 업체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이용하게 된 손님들까지 통장 내역을 추적해 적발이 된다면 이용한 손님은 금융질서 문란자에 등록이 되는데,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엄청난 불편함이 생겨버리곤 해. 정말 끔찍하지. 두 번째 불이익으로는 과도한 수수료야. 우리 이모 삼촌들 중에서도 장사를 하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, 처음에 말했던 가게인 척 가맹점으로 위장해서 카드깡을 한 불법 업체들은 자신들의 가게에 매출이 많이 생기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카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%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. 그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차라리 19% 이자가 발생하는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? 물론 신용도의 하락은 생기게 될 거야. 그래서 샛별이가 보장하는 정식 등록 업체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전한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 거야. 상담원과 전화로 상담하고 카톡으로 안전하게 현금 마련하길 바랄게. 그럼 더 많은 대출 지식을 알고 싶으면 샛별 대출 구독!